안녕하세요. 승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분유를 타서 자기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건강하고 성품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애견인 분들이나 이제 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노력한 만큼 좋은 자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건 제 철학입니다. 애정을 쏟은 만큼 좋은 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제 물이 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지금 우리 그 황선이가 지금 젖꼭지 같은데 이제 피부가 많이 까져 있습니다. 애들 이제 이빨도 나고 젖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유를 해줘야 되고, 분양 받으셔갖고 여러분께서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도 분유 한통 정도는 타갖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조금 적당한 양으로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은 좋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 이제 분양을 받으시면은 자견들이 그 모견하고 분리돼 갖고 이제 영양급이 끊기기 때문에 물론 사료 같은 걸 먹지만은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이게 황금 수컷인데 성품도 좋고 얌전하고 잘 따릅니다. 여기 이제 이마가 귀와 귀 폭이 넓고, 이쪽에 이제, 후두골이 이쪽에 이쁘게 반판하게 생겼고, 액단도, 만만하고, 안색도 좋고, 이 치아도 아주 날카롭게 잘 맞고, 이게 다리가 상당히 실합니다. 다리가 실하고, 아주 그 마늘, 통 같다 그러는데 튼튼하고, 이 꼬리가, 상당히 굵습니다. 꼬리가. 엉덩이 부분이 꼬리가 굵고, 모질이 이제 조금, 흑황고식으로, 진한 모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모질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친 모질을 가지고. 여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주둥아리 부분이 이렇게 검은 부분이 어떻냐. 근데 요거는 이제, 백구가 코가 까마야 된다. 이제 까만 코를 가져도 이렇게 핥고 막 하다 보면은 그게 분홍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황구가 여기 지두마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까만데 이제 크면서 요거는 다 황구 본연의 색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블랙탄도 일로 와봐. 여기 이제 주둥아리 있는 부분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이제 연하게 이렇게 돼갖고 고유의 블랙탄 모양이 되고, 네. 황탄에 아주 이쁩니다. 여기 암색인 암놈인데 꼬리도 이쁘고 아주 모질도 좋고, 이거는 아주 최고의 아주 좋은 블랙탄 암놈이라고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탄 암놈, 아주 좋은 놈, 뭐, 키한 마리 키우고 싶으신 분 오세요. 이번에 이제 황구 암놈인데, 색깔이 아주 이쁘게 빠졌습니다. 아주 진하게 빠졌고, 체형도 좋고, 아주 잘생긴 황구 암놈입니다. 태백의 유전자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여주에 그 진앙이라는 개가 있는데, 이제 진앙이라는 개가 워낙 좋으니까, 애견인 분들이 그 진앙이 그 후대를 많이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진앙이를 한 마리 이제 꼭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혈통이 진앙이 혈통인데, 이제 진앙이하고 많이 씨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수컷들이 뭐 진앙이를 막 공격을 하고 막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우리 충진의 대표견이 태백이기 때문에 태백에서 이런 이제 네 마리가 다 아주 우수한 애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이제 태백이 좋은 씨를 받아서 제 애견인 분들께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리 다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황선이도 그렇지만은 타나도 네 마리가 아주 좋은 개가 나왔고 얘가 지금 제 손가락을 살며시 물입니다. 아프게 물지 않고. 예, 이거는 이제 애정 표현입니다. 애정 표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면은 이제 개들이 더 좀 이렇게 심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아, 하면 안 되는구나. 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리지 않습니다. 아, 황구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블랙타 남는. 이제 제가 개가 많기 때문에 사실 키우면 안 되는데. 이제 암놈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블랙타 암놈 제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또 듭니다. 종빈견으로 한 마리 키울까 이런 고민이 되고. 근데 이제 애견인 분들께서 적당한 분이 좋은 분이 오시면은 제가 분양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